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뉴저지 교회에 속해 있는 270여 개의 한인 교회들 하나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교회들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30여 년 동안에 뉴저지 한인 교회 여기를 사용하여 주시고 참 그 산하에 속하여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와 또 지역사회 섬김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돌아볼 때에 참 2017년도 다사다난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2018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백지장과 같이 하얀 한 해를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장세워 주신 사랑하는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 또 여러 참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짐만 지우지 마옵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는 저희들 힘이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 붙들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혼자 놔두지 마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곳에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거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심령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우리 미약한 힘이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뉴욕 뉴저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협의의 이 깃발 아래 예수의 깃발 아래 성령의 깃발 아래 말씀의 깃발 아래 우리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회장님 윤명호 목사님 이하 회장당 또 여러 참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는 일할 때에 힘주시옵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참 지역교회들이 하나하나가 참 힘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들이 2018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갑절이나 도와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히시며 성령을 칠배나 부어주셔서 일하실 때마다 힘나게 하시고 아버지 협조하는 아버지 많은 동역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를 나아갈 때에 많은 아버지 이 참 10만 명이 넘는 이 북부 뉴욕 뉴저지 지역과 참 더 많은 뉴욕 사람들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복음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뉴저지 아버지라는 이 교회협이 아버지라며 복음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힘이 넘치는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재력도 또 아버지라며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도 동역자들도 성도님들도 한마음되어서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에 10만여 명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70여 개의 교인들 다 해도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80%의 사람들이 오늘 주님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외에 수많은 외국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눈물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교회도 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힘을 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담 밖에 있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헤매이고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이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아버지며 참 증거하여서 저들이 영생을 얻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해에는 조금 더 아버지 많은 한인들이 주님의 교회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버지 목기를 나란히 하여서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이 일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에 현재 억류되어 있는 우리 목사님들 미국인들 아버지 하나님 한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학송, 김상덕, 김동철 이 세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2018년 한 해에는 꼭 아버지 자유를 얻어서 다시 복음활동 선교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세우시고 해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보안승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는 이 뉴저지 이제 새해 첫 발을 내딛는 이 하루에 아버지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나리워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신비에 박혀서 하나님 앞에 세임으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